너 립스틱 거의 18,000원이다. 안녕하세요. 여행의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죠? 이라이요. 제 친구 예이하고 여행을 같이 왔어요. 저희가 오늘 알려드릴 여행 꿀팁은 해외여행 준비 단계에서 유용한 꿀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꿀팁인가요? 저희 면세점이랑 꿀팁입니다. 해외여행 가기 전에 하는 필수 코스가 있는데 저는 면세점을 꼭 이용을 하거든요. 이용하시나요? 그럼요. 전 맨날 무조건 여행 티켓 끊자마자 면세점 이제 출시장을 맨날 맞아. 너의?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인터넷 면세점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용산역 바로 근처에 있는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가 훨씬 이제 할인 혜택도 많아서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용산역이랑 가까워서 접근성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터넷 면세점에서 이용을 했을 때 막 불편한 점이 막 몇 가지 있잖아. 테스트를 하기도 어렵고 저는 주로 화장품을 사는데 화장품은 좀 막 색조 화장품도 사잖아요. 근데 그럼 미리 발라볼 수가 없으니까 이걸 백화점이나 이런 데 굳이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보고 또 인터넷에서 주문하고 약간 이래야 돼서 되게 번거롭거든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도전을 하고. 맞아. 품절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인기 제품은 품절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가 신라면세점에 갔었을 때는 이제 품절되지도 않고 다 제품도 있고 그리고 테스트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화장품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서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쇼핑을 했던 것도 영상으로 같이 찍어왔거든요. 그거를 먼저 보시죠. 저희가 일주일 뒤에 팔라한 여행을 가서 네, 용산에 있는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에 왔는데요. 네, 여기서 저희가 오늘 쇼핑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뭐 면세점 꿀팁 이런 것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쇼핑하러 가볼까요? 줄이 엄청 길어요. 에스티로더가 갈색병으로 유명하잖아요. 이번에 에스티로더에서 나온 신제품이라고 해요. 어때요? 촉촉해 엄청. 촉촉해? 응. 콘셉트 레이트는 15배의 회복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드름이 갑자기 나거나 여성분들 한 달에 한 번씩 필요하시잖아요. 네. 막 이내에서 특히 건조할 때 사용하시면 1시간 이내에 빠르게 진정될 수 있어요. 1시간 이내.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예요? 예이야, 이거 어때? 이거 색깔? 예쁜데? 딱 가을 색이야. 너한테 어울리는 색이야, 이거? 말린 장미. 아 진짜? 이게 말린 장미 색인가? 네, 맞아요. 오, 역시. 어때? 이쁜데, 완전? 봐봐. 잘 어울린다. 예쁘다. 진짜 예쁘다. 원래 가을에는 이런 컬러도 하는 거야? 지 말린 장미지. 가을에는 말린 장미. 이거 립스틱으로 주세요. 립스틱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권 보여주세요. 여권 사진으로 되죠? 네, 그럼요. 이거 블랙카드야. 할인돼. 그죠? 할인되나요? 블랙카드 가지고 계시면 15% 15%나 할인돼. 출국길이랑 판매하는데요. 28,630원입니다. 원래 얼마예요? 원래 28불이고요. 할인 들어가서 24불이에요. 회원가입하니까 지금 5,000원 주고 9월 이벤트라서 5,000원 또 줬어. 그럼 많은 생겼네. 근데 너 립스틱 거의 18,000원이다. 30% 하는데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런 거 훈이랑 서연이 신으면 귀엽겠다. 너무 옷도 이쁘다. 와 너무 귀여워. 또 이런 거 너가 잘 봐주죠. 맞다고 너가 말한 거 아니야? 이거 이게나 아니면 이거 맨 위에 것도 예쁜 것 같아. 이것도 이쁘다. 이거 면세점 단독 상품이래. 아 진짜?
근데 내가 며칠 전에 아울렛 갔다 왔잖아. 근데 거기보다 훨씬 좋은 거야. 좋아하고 저 이거 한번 신어볼 수 있을까요? 저 입에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거는 좀 무난한 스타일. 예쁘다 이것도. 이건 진짜 진짜 무난한데 맞아. 포인트 있어 뒤에 맞아. 반짝이로. 그리고 이런 끈 끈도 그리고 있어. 아 여기도 진짜 반짝이네. 이거는 예쁜 거 근데 이거지. 어 예쁘다. 근데 제일 예쁜 거 같아. 원래 할인 후 금액이 56만 6,722. 예쁘다. 여기 진짜 좀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 맞아. 난 되게 여성스러운 옷에만 어울릴 줄 알았는데 캐주얼도 캐주얼에도 잘 어울려 갖고. 어 되게 귀엽다. 그러니까 이거 안에 스트랩이 있어. 아 이것도 스트랩 있구나. 크로스로 들어 있는 거 같아. 이 색도 진짜 예뻐. 이 작은 거에 비해서 잘 들어가서. 저 스킨 로션을 다 써가지고 닥터 자르트에 왔어요. 이게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거라서 엄청 촉촉해 보여. 패키지만 봐도 피부가 좀 민감성이에요. 그래서 네. 예민한 피부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스킨 로션은 민감성 피부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얘는 주로 피부 밸런스를 맞춰주시고 같이 수분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화장솜으로 닦으시도 되시고요. 물타입. 네, 물타입이라서 화장솜을 닦을 수 있는 효과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되게 시원해지는데? 쿨링감 좀 있어. 네. 끈적끈적하지 않아? 어, 전혀? 촉촉해? 흡수도 빠르고. 아, 이게 스킨 세트예요? 네, 좀 보시면 네. 중간에 이제 유산균 들어 있는 거 있죠? 네. 얘를 스킨 안에 넣으셔서 쓰시면 너무 귀엽다. 지금 거기는 블랙카드 있으시고 네. 15%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아, 네. 저 지금 146불 구매해서 이것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 원까지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신기해. 이런 생크림도 팔아. 면세점에서. 신기하다. 너무 귀여워. 어, 저거 가을 나온 건가? 버풀이야. 귀여워. 핵 귀여워. 진짜 귀여워. 귀여워. 이거 있으면 편하지? 어, 진짜 편해. 싸요, 그리고. 35불밖에 안 해. 진짜? 이 무슨 색이나? 흰색이 더 예쁘긴 한데. 나도 흰색이. 흰색 떼야 안 돼. 뭐지? 뭐, 그럼 목욕하고서 떼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 그렇죠. 씻고 나왔는데. 그렇죠. 이게 좀 약간의 그거 아니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이거 하나 사, 이거랑 핸드립도 살 거예요. 얘기가 편하다 했거든요. 너도 사, 이거. 원래 금액이 57불이었다. 아. 모브라는 데서 52불 구매하셨대. 네. 저는 500불 이상 구매해서 4만원 선불카드를 받으러 안내데스크에 왔습니다. 구매 다 하시고 오신 걸까요? 네. 조건 확인을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용산점에서 첫 구매를 하시면 10만원까지 추가 할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꿀인 것 같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여기 되게 보면 카드 혜택이 구매 금액별 선불카드 증정이나 막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비교해서 오시면은 진짜로 최대 84만원까지 할인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기간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쇼핑을 하고 왔는데 어떤 게 제일 좋았어? 난 우선 접근성. 명동을 한번 가봤는데 명동이 좀 복잡하잖아 아무래도. 사람도 너무 많고 한데 용산 우선 용산은 용산역에서 내리자마자 맞아 바로 있어요. 거기 나갈 필요도 없이 맞아 실내로 바로 이동 가능해가지고 2번 출구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진짜 편했어. 거기 발레 서비스도 되게 좋더라고. 아, 근데 난 더 좋았던 게 이런 거 샀잖아 이거 들고 가는 게 엄청 힘들잖아. 굳이 들고 가지 않아도 되고 어차피 캐리어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시내 면세점을 꼭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 첫 7만 있으니까 제가 또 그때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앞에 있는 것만 하울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 거는 이 스킨 로션인데요. 이거 아까 뭐라 했지? 컬링몽이요. 컬링몽. 되게 이쁘게 나왔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따라따란딴. 진짜 너무 예뻐. 패키지 진짜 예쁘다, 깔끔하고. 에너지 부스터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여행 왔을 때 되게 스킨이랑 로션을 챙기기가 번거로워서 맞아. 일부러 스킨 로션을 같이 사고 집에서도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나는 면세품에서 이렇게 증정품을 많이 주는 걸 처음 봤어. 이 증정품을 두 개나 주셨어요. 그냥 딱 여행지 왔을 때 이거 하나만 가져가도 되게끔? 맞아. 그래서 되게 간편하게 주셔가지고 이거를 어제 써봤거든요. 여기 여름 나라인데 어제 되게 사실 끈적끈적했거든요. 몸이 너무 습했어. 습해가지고 근데 되게 딱 스킨 로션만 발랐는데 되게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저 신으면서 단점 하나 썼어요. 하나만 쇼핑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 원래 하나겠네. 스킨 로션만 사러 갔는데 지금 몇 개를 샀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그리고 이게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것 같지만 백화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을 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로 다 샀다. 진짜 다 있어. 라인 다 털었다. 요 라인 다 털었다. 그 다음에는 이 골든부스. 저는 이런 신발 매장이 있는지 진짜 몰랐어요. 맞아, 나도 면세점에 골든부스라든지 거기 지방시도 있고 웬만한 명품 있어. 다 있어. 백화점인 줄 알았었냐? 이게 또 신발 가면 또 없는 그런 디자인인데 제가 또 이렇게 짠! 탱글인데 이게 여기 다 차있으면 약간 좀 부담스럽지. 데일리로 신기 좀 힘들고 그냥 좀 엄청 특별한 날에만 신어야 될 것 같은? 근데 이게 딱 그냥 뒤에만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그냥 언제 신어도 되게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데 좀 더 알아? 꼬안코가 뭔지 알아? 뭐 당연하지. 날 물러보고 잘 안꼬안은 뭔지 알아? 안 꾸민 듯 안 꾸민? 안 꾸민 듯 꾸민 듯 안 꾸민 거야. 세상적으로 안 꾸민 거고 이거는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꾸민. 근데 또 제가 이 골든부스를 사다 보니까 500불이 그냥 바로 넘어가지고 거기서 추가적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어.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좀 여행 가기 전에 신발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시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게 꿀팁인 것 같아요. 솔직히 신발은 신어봐야 알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카카오 프렌즈 있는 거 아셨나요? 야 진짜 카카오 프렌즈가 또 면세점에 있는 거는 난 제주공항 갔을 때 봤는데 나 제주공항 갔었어. 여기 종류가 진짜 많아. 이거 여행할 때 안 떨어뜨리게. 맞아. 이거 저희 커플로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큰 거 들고 여행 가시는 분 보셨나요? 아니 근데 캐리어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팔라완이 되게 호텔이 노후된 데가 많아. 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여기 없을 줄 알고 저도 구매를 한 건데 여기 있긴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도 이건 귀여우니까. 그래도 이것도 다르지. 이거 막 폭신폭신 이거 촉감 촉감 어떡할 거야.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의 면세점 쇼핑 하울이었고요.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계획 있으시다면 저희처럼 시내 면세점 가셔서 쇼핑을 좀 더 저렴하게 하시고 여행 경비도 줄이고 그리고 할인도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여행에 필요한 제품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쇼핑 하울 마치고 저희는 팔라완 여행 좀 더 즐기고 제가 또 팔라완 여행기도 올릴 예정이거든요. 너무 기대해주세요. 진짜 재밌었어. 지금까지 이틀밖에 안 이렇게 재밌는 여행은 없을 거야. 지금 핵재밌는 상태예요. 이거 진짜 최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저녁 먹으러 가고 팔라완 여행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가자. 골고 신발 신고 가야지. 신발 신고 가보겠습니다.